네, 종목 모니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특징 조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유석균 PB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철강주들이 힘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종목별로 좀 엇갈림이 있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강주 움직임 좀 살펴주시죠. 예, 금일 철강주 같은 경우는 미국 건설 경기 회복하면서 세계 철강 가격이 반등한 가능성 때문에 금일 철강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건설 산업의 특성상 철강주의 수요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건설 경기 회복이 회복되면 철강지 가격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는 2분기부터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지역의 철강지 수요가 늘어날 예상으로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다소 긍정적입니다. 그중에서 동국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동국제가 같은 경우 후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2분기부터는 이뤄질 전망입니다. 동사의 흑자 전환은 2분기쯤에 가능할 것이 예상되는 데 따라 1분기는 전분기 대비 톤당 5만 원의 슬래브 투입 단가가 하락이 예상되지만 내수 후판 가격 하락폭이 더클 전망으로 1분기 후판 부분이 스프레드는 전분기보다 소폭 축소될 것을 판단됩니다. 따라 동국제강의 차트상 흐름을 봤을 경우에도 현재 주봉상의 주가의 흐름은 이중 바닥형의 모습으로 이번 호재로 인한 2만 8천 원대 가격대를 돌파 시 상승 쪽으로 주가의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 따라 현재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2만 8천 원대 가격이 돌파 시 접근하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 판단 같습니다. 오늘 현대하이스코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현대하이스코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현대하이스코도 마찬가지로 그 철강주 한 층인데요. 현재 동국제강구에서는 차트상 흐름이 전 바닥권에 하락한 부분이 좀 다소 없는 부분 좀 있고요. 따라서 121평선인 가격대 자체가 현재 4만 1000원 정도 가격이다 보니까 역시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현대중공업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 후반 들어서 조선주 흐름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마찬가지였죠.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 끌어올리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좀 밀리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도 뭐 일단은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오늘장의 하락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최근에 조선 업종들이 급등하면서 비중 확대 부분에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조선업소 중에서도 특히 주가가 상저 하고의 올해 1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수주 환경이 있어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LNG선과 FSRU라는 수주가 좀 있습니다. 2월 들어서 LNG선 4척과 FSRU라는 한척 등의 소재가 첫 발주가 된 LNG선 물량이 수주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LNG선의 수주량은 14척으로 점유율 22%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SRU의 경우 작년 2척에 이어서 올해 1차 옵션 시제분 1척까지 수주하면 총 3척에서 수주 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LNG FPSO의 독자 모델이 승인이 되는데요. 독자 모델로서 노르웨이선인 급협회의 기본 설계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이로써 LNG FPSO의 상하부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EPIC 방식으로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업체였다는 점이 향후 FLNG 수주에서 유리한 배경을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지난해 드릴ship 시장에 성공적인 진입함으로써 삼성중공업을 제치고 가장 많은 11척의 수주를 보였는데요.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최대형 FPS의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20척 이상의 드릴십과 다시 FPS의 발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양호한 수주의 기대감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상도 완만한 곡선을 타고 있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현재 주가의 상승이 좀더 같은 업종 타 종목에 비해서 탄력도가 높지 않지만 완만한 상승으로 주가가 이어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종시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 매집해 가는 것이 올바른 투자로 판단되며 목표가는 38만 원과 40만 원에 돌파 시 전고점인 55만 4천 원이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보면 하이스틸, 동양철관 이런 종목들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종목들을 움직이는 호재성 이슈가 있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확정 가능성이 있다는 호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총리가 선거 종료 직후에 나온 출구조사에서 60% 이상의 득표율로 타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면서 러시아의 차기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남북러에 있는 가스관 사업이 속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금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방금 언급하신 하이스틸이나 문배철강, 그리고 스틸플라워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하이스틸 같은 경우 거래량까지 최근 조금씩 상승하면서 주가의 강한 흐름을 금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보유하시고 있는 투자분들이라면 시가인 52,400원의 흐름을 깨지 않는 모습이라면 좀 더 홀딩하시고, 신규 투자자분이라면 현재 가격대보다는 종가로 접근하는 것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목표가는 단기적 전고점이 63,700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탄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이슈가 오늘장 이 관련주들 상승의 촉매가 됐는데, 그 연결고리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신세계그룹의 화장품 사업이 진출 가능성 때문에 금일 호재를 좀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세계그룹이 자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통해 국내 업체의 M&A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따라서 금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대기업들이 화장품 M&A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강한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단기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신세계그룹이란 대규모 호재를 등에 엮고 상승할 가능성 역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투자자분들의 주식 비중은 10% 선에서만 투자하시면서 상승 시마다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꼽힌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이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유석균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